염소목장. 선생님! 벌써 10년째다. 염소목장을 무대 삼아 유별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행사! 언덕을 올라가는 장여사님. 장여사 있다. 운혁 씨가 오매불망 쫓아다니는 이는 다름 아닌 장모님. 가, 커피를 다들 마시려면. 내가 커피 끓여줄까? 싫어? 아니, 그럼 그렇게 안 먹잖아. 아니, 왜 자꾸 올라가? 올라가기 여간 내일 가는 거지, 올라가는 겨. 내가 비워봐. 됐어? 건네받는 가방. 뭐 아무것도 안 뜯어서 빈 가방 건비고 다니는 게까지. 아이고, 한 통 안 뜯어 놓았어. 무거울 짜고 빌라 했더니. 가방을 낸 사위가 장모를 뒤따른다. 언뜻 보기엔 한없이 살갑고 다정해 보이는 사위. 하지만 정작 이런 사위와 같이 사는 장모님 속이 그리 편치만은 않단다. 사위가 냉장고 문을 연다. 아 뭐야 이거? 이거 버릴 거냐 버리지 이게 뭐야? 이 어디 사준 거 작년 거지? 아니요 그제 가져온 거. 그제 가져가서. 장모님한테 잔소리하는 강큰 사위. 이건 뭐야? 아 그냥 넣어놔. 아우 참네. 아. 머리 깔아주세요, 이거 큰일 나, 엄마. 쫓겨나는 사위. 덕분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사위 54세, 김은혁 씨. 단순히 했다가 제일 행복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제 사는 것 같지 않아. 잔소리를 안 하면 입에 까기가 좋죠. 잔소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 집 사위. 그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이틀 자막 우리 사위는 잔소리쟁이. 자막 충청북도 괴산군. 해발 600m 높은 산 골짜기 틈 저 멀리 이국당 호주에서 이곳으로 건너온 조금 특별한 염소들이 산다. 염소들이 언덕을 뛰어내려온다. 보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염소들은 이래 봬도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몸값이 귀한 녀석들이다. 이곳에 보아 염소들이 털을 잡고 산 지는 올해로 10년째. 염소들이 축사로 들어간다. 들어와. 장모님이 홀로 지내던 산골에 사위 운혁 씨와 함께 들어왔다. 여기 일로 와. 자, 착하지 빨리 와. 운혁 씨가 아기 염소에게 우유를 먹인다. 염소들의 아침 식사 시간. 자, 이거 되게 못 먹어. 일일이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 염소들의 아침을 챙기는 일은 장모님 손을 빌려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염소가 장모님의 바지를 문다. 우리로 간 운혁 씨가 염소를 붙잡는다. 일로 와. 아, 이거 왜 그래요? 일로 와. 이거? 아니, 아니. 잡아. 소문 잡으라고? 아, 정말 잡으면 돼. 내가 착해, 좋다. 맨날 좋다 때문에라. 장모가 뿔을 잡는다. 250여 마리의 염소들을 돌봐야 하는 큰 살림. 염소 털을 깎는다. 장모님은 사위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면 갈수록 장모님 일이 늘어간다는 것. 저 털 갖다 버려. 아, 몰라. 나는 그냥 나도 돼. 아이고. 주소 갖고 한번 가면. 싫어. 아이 싫어. 어, 본인 하기 싫으면서 남한테 왜 이래 그래. 누가 네. 줄이야 너는. 한 사람이 해야지 그래 내가 해요 그래. 집어내 볼 때는 언제 그래 그래. 아이 들어가. 장모님이 발로 비닐 안에 털을 밀어넣는다. 모든 성인께 가르치고 내가 그래. 됐어? 그건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게 엄마. 그건 내가 할 일 엄마가 돼. 대신 저렇게 하는 거. 안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없지. 내가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여자가 하고 이런 건 남자가 하고. 사위가 축사문을 닫는다. 오늘 아침도 사위 입심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엄마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뭐 따로 있어? 하나 따로 있는 거야. 다 똑같을 건 여자 남자가 없고. 남자는 뭐 하느냐? 뭐해? 도끼질, 꽃갱이질 이런 거만 잘하면 돼. 도끼질은 남자. 장모님 일 시키는 핑계도 가지각색.
사위가 빈 우유병을 장모님에게 준다. 내가 툭거리고 내가 빨아먹었지. 야 버린겨? 뭘 버려. 아까 그 우유가 우식이 어디가 나온다고. 우유가 한 벌이면 또 얼마나 버려. 도시에서 건축 사업하던 사위가 처음 이곳으로 들어와 목장일 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드물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탄다. 진짜 먹어야지. 아니. 그런데 매일같이 얼굴 마주보고 산 10년 세월이 장모와 사위 사이의 벽을 허물어도 너무 많이 허물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사위와 장모 집이 담 하나 없이 딱 붙어 있으니 이젠 사위가 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장모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사위는 장모님 집에 앉아있고 장모는 나무를 볶는다. 어쩌다 보니 사위 아침밥 챙기는 일도 장모님 몫이 돼버렸다. 그런데 밥상 고맙나? 반찬 먹으러 마시나? 날씨가 따뜻해지러 엄마 무조건 조금씩 갖다 놓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주는 거 싫어해. 난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 이해하면 좋지 않아. 밥상 차려들어도 부족할 판에 이젠 반찬 투정까지 한단다. 미역국을 민다. 아야 뭐 내 뭐 손길에 들어서 몰라 그랬는데 손을 금방 어디 가서 봐. 밥숟갈 뜨기도 전에 시작된 잔소리. 밥 한 술 뜨고 나면 그야말로 한 술 더 뜬다는데. 가덕이지. 너 뭐 여기 시초 맞지? 아니. 근데 왜 쉬어? 저기 갔어. 뭐 넣었어? 며칠쳐. 그럼 뭐로? 그게 아니라 더덕이 향이 강한데 매실을 넣으면 또 더덕 향이 하나도 새콤하고 나는 거지. 그래? 그럼 뭐로 굽자? 매실 넣으면 안 되는 겨. 그냥 먹는 역사가 없어. 잔소리를 안 하면 입에 까시가 돋죠. 한 말 더 해도 돼? 응, 한 말 더 해. 맛없어.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장모님도 이젠 이력이 났다. 맛있어도 먹어야지 어떡해. 딸내미가 밥을 안 해. 딸내미가 밥을 안 해. 운혁 씨가 아내 대신 장모님께 밥상 받은 지도 어느덧 1년째. 가만히 갔다 올라올게. 손도 크게 할 수 있게. 어디 가지 마. 꼼짝 안 할게. 차를 운전하는 사위. 아내가 산 아래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부턴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집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잘 가고 있으려나? 그런데 잔소리하는 사위. 밥을 굶건 말건 내버려 뒀을 법도 한데. 나무를 다듬는 장모. 사실 알고 보면 사위 밥 챙기는 일을 자처한 건 장모님이란다. 장모 77세 장수자 씨. 그게 잔소리가 아니지. 그냥 앉아서 심심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서 마음이 입이 딱 붙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이 막 안 하자는 사회였대. 같이 다르니까 더 어려운 게 없지. 우리 다른 사람들은 사회가 어렵다 그러대. 식당으로 사위가 들어간다. 나 뭐 더 할거 있어? 저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온 운혁 씨. 이곳에서만큼은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든든한 남편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한다. 1년 전 아내에게 염소 전문 식당을 열어보자고 제안한 건 운혁 씨였다. 처음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만만치가 않은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사위 김운혁 씨. 이때는 거는 혈기 불합했으니까 뜨거우니까 못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식당에서 육수 내려주는 거. 육수는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60시간 이상 불을 떼요. 그러니까 여자 가기 벅차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와서 해줘야 돼요. 목장 일에 식당 일까지 예전보다 배로 바빠졌지만 그 덕에 운혁 씨에겐 좋은 일도 생겼다. 예전에는 장모님 쫓아다니며 잔소리한다고 아내에게 구박 꽤나 받았는데 요즘은 되려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됐단다. 아내 53세 신경예 씨. 남편이 우리 엄마 생각해줘서 엄마처럼 생각하니까 장모님이 아니고 엄마처럼 생각하니까 고맙지. 그런 면에서는 엄청 고맙고 아들도 그렇게 못해. 사이가 그만 하는 거는 이뻐요. 그렇게 사위의 차가 장모님의 집으로 들어온다. 집 나선 지 두어 시간도 채 못 돼 또다시 장모님 집으로 온 운혁 씨. 사위가 현관문을 연다. 엄마! 행사! 행사! 얘가 벌써 사나 갔네. 아, 사나 따라갈 건데 벌써 사나 갔어. 잡새가 도망갔는데. 전파가 안 터지는 산중이라 휴대전화도 안 갖고 다니는 장모님. 사위는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을 한다. 저리야, 할머니 따라가지. 찾을 길은 오직 하나. 행사님! 온 산과 들을 샅샅이 뒤지는 일뿐이다. 엄마! 오늘은 아무래도 깊은 산으로 간 모양이다.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한데. 돼지도 많아요. 산돼지 많고 짐승이 많아서. 사위가 산길을 걸어간다. 어,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 행사님! 동병상련하시오. 장모님을 찾아 헤맨 지 한 시간 만에 드디어 상봉이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떨어져. 장... 떨어져, 그 위험하게 그리 가고 있어. 일로 와보라고. 아이고. 여기 친형을 바치다. 이게 친형. 친형 어디 있어? 근데 친형은 바치라고 하세요. 올라오게. 저기서 저기 더 경사가 심한데 위험하거든. 근데 왜 저기서 켜? 여기 올라와 봐. 이거 뭐야? 사면 뭐요? 어? 우리 아이고는 아, 올라와. 위험하게 그거 비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쪽 앞 평지로 가.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산에 다니는 일이라면 사위가 곁에 오는 걸 영 달가워하지 않는 장모님. 그런데 오늘은 꼼짝없이 산 입구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이런 날은 봄철 갈 길 바쁜 장모님 발걸음이 힘겨워지는 날이다. 사위는 장모를 따라 가파른 산을 올라간다. 아이 그냥 편하게 살다니까. 아무나 천천히 가. 천천히 가는 거. 빨리 가서 바로 겨울에 올라가자. 엄마, 돌아가지 않냐? 돌아가지 않냐? 아이, 참아, 정직이네, 참아. 땅을 친다. 야, 야, 봐, 이거. 아니요? 사위가 도라지를 씹어먹는다. 산을 지척에 두고 산 세월이 벌써 10년. 도라지를 뱉는다. 하지만 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위. 아니, 도라지 풍수하지 않니? 도라지 몰라요? 꽃피 알아, 도라지. 그 사정 모를 리가 없는 장모님. 웬만해선 뒤도 안 돌아본다. 아, 고비다, 고비. 고비야,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거짓말 아니오. 아니, 고비도 거꾸로 가야지, 그래. 이거 고비 아니야? 고비야? 그래, 봐. 나도 알지. 무조건 앞에만 간다고 끊는 게 아니오. 고비가 맛있어.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다더니 어쩐 일로 고사리 나물 하나 발견한 운혁 씨.
그래도 오늘은 사위 덕분에 고사리 나물 좀 장만하나 싶었는데 사위와 장모가 나물을 뜯는다. 고작 5분이나 지났을까? 아이고, 그래서 엄마, 엄마 사 먹는 게 편한 거야. 힘 안 들고. 아 그거야 맞아. 그 사 먹지 여기. 아유, 땅 올리는 돈이니 엄마 내가 봤을 때 사 먹는 게 훨씬 싸다. 아, 여기 있어. 연료소에 가봐. 아이 뭐 자꾸 산으로 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하는 거 있잖아 왜. 조금씩 사 먹어. 아이고 힘들어 이거. 뜯는 게 더 재밌어? 팔순 바라보는 장모님도 아직 펄펄한데 이제 50줄 넘은 사위가 엄살을 부려대니 아무래도 오늘은 틀린 눈치다. 분홍 모자를 쓴 장모. 그건 먹어서 주셨어 모자. 산에는 모자 쓰고 다니면 안 돼. 아유. 눈 찔려. 앞도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여? 보여. 진짜 돼지 같아 엄마. 아니 아니 그래서 엄청 위험한 거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노란 왜 이렇게 확 뛰는 거 있잖아 엄마. 그거 입고 다니라는 거 산에는. 맨날 그거 방송하잖아 그렇게 하라고. 돼지하고 뒤에서 쏘면 죽는 거지. 그러고 돼지가 치군다고 확 뜯어버릴게요. 결국 걱정 많은 사위 잔소리에 별 수 없이 걸음을 멈춘 장모님. 그런데 운혁 씨 33년 전만 하더라도 장모님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신세였다. 그렇지. 근데 무겁잖아. 백수니까 그랬지. 그때 백수니까 반대했지. 그때는 이제 지금이니까 백수였어, 이렇게 뭐 백수. 대충 살잖아요. 정말 때는 진짜 큰 백바지 입고 다니고 백수였어, 백수. 그렇지. 백수라고 그러지 마. 뭐야, 그러지 마. 사업가. 사업가는 무슨 사업가. 나를 앞으로 생각, 앞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구상하고 있던 건지 무슨 백수요. 백수. 참. 어린 나이에 딸 데려가도 또 딸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맨날 출산해서. 우리 장인으로는 몽둥이 갖고 출산이고. 아버지한테 진짜 나 많이 죽을 뻔했다. 그래, 언제 맞아. 아이고, 쫓아오는데 한낮에 쫓아. 아이고, 도망다니냐고 내가 아주 개가풀 몰아서 아주 아버지한테. 아이고. 우리 엄마 때문에 잘 됐어요. 나 도망다니 쫓겨다녀갖고 내가 머리도 끄드리고. 철 모르던 20살. 아내 정례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장인 장모를 피해 야반 도주한 끝에 가까스로 결혼에 성공한 운혁 씨. 지금처럼 장모님에게 특별한 사위 대접 받으며 살게 된 건 이 목장에 들어온 뒤부터였다. 장인어른이 평생을 땀 흘려 일궈온 목장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신 뒤 한동안 텅 비어있던 목장과 홀로 남은 장모님 곁을 지킨 이가 바로 운혁 씨였다. 염소리를 손질하는 사위. 장인들은 사료생전보다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더 잘 갖고 놔야지. 그래야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테고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장모님도 실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둘이 뭐 장모님이나 또 저도 아버님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느냐 문제지만 뭐 다른 건 다 건강 하나만 잘 유지하셔갖고 오래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자식들한테도 큰 복이면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툰 게 문제라면 문제다. 사위가 장모님의 집으로 들어온다. 뭐해? 나물 자르마. 어 좋네. 들어왔어? 아니 뭘 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한 넘어. 어 좋다. 울산에서 누가 형님이 이걸 갖고 왔어? 어휴 배고파 이거 그걸 갖고 왔어? 응 그래서 엄마 나 먹으라고? 응 아니 갖고 왔어 이거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을게 어디다 넣어? 냉동실에 아니 뭐야 이거 꽉 찬 냉동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엄마? 그거 여기다 옮겨 땅앞에 다 옮겨 이거 버릴 건 좀 버리지 이게 뭐야 버릴 게 뭐가 있어 뭐 들어갈 데가 없나 들어갈 데가 없어 버릴 거 하나 이거 한번 봐. 생방이야 왜? 아니 봐.
아 이걸 자꾸만 넣어놓고 버리고 버리고 해서 그래 자꾸 챙강을 던져버린다. 버려 이거 뭐야 이거. 버려. 아. 뭘 버려 버리게. 한번 시작하면 걱정도 잔소리도 끝이 없는 사위. 그냥 넘길 리가 없다. 따라 들어온 장모. 왼쪽이요 우족이요. 이모가 사준겨. 이거 언제 사준겨? 작년 거지? 아니요 엊그제 가져온겨. 엊그제 또 언제 가져와서? 오늘 제가 가져온겨. 우족 사줬어. 내가 좀 그냥 보기만 할게요. 비닐에 싼 음식.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얘기해봐. 버섯. 모르지? 뭔지도 모르지? 뭐냐 버섯이요? 아이고 버섯이요. 언제 끼요? 정윤이가 그때 술 한 잔이요 사온겨. 먹고 이제 다리라고 안 먹어서 내가. 버섯 낄 게 아닌데? 아니 일승을 내려고 내가 쓴게. 그지 뭐 이제 핑계 내는 거 맞는 게. 아휴. 거리 깔아도 써 거기. 이거 큰일 나 엄마. 큰일 나 엄마. 이건 뭐야? 아 그냥 넣어놔. 아우 참네. 갈라나?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버려. 다시 넣어놓는 장모님. 갈라. 하나도 버릴 거 없어. 아니 이거. 아 얼른 가. 사위가 쫓겨난다. 아니 뭐 사위가 이렇게야. 주대라지 이게. 어가 빨리 아유 웃기지 마 어로 가요 좀 살아 먹고 살아 뭐 하는 거니 결국 일이 나고 말았다. 웬만해선 사위 잔소리 다 받아주는 순둥이 장모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이다. 어디가 아 집에 있어. 아 순둥이 나무를 왜 뚫고 끌어가. 순둥이 아유 알아서야 나무를 내 아무데 다 버린다 이제 엄마가면 몰라 버려야지. 사위가 아까 던진 생강을 집어든다. 이게 이거 생강이 왜요? 아니 이 곰팽이나 이렇게 이걸 얼고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거 드실 수 있냐고. 이게 사람이 먹으면 죽지. 다 그냥 전 먹는 것만큼 엄청 이제 까다롭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돼서. 그래서 우리 엄마도 없어서 자꾸 아까 드셨다가 아프실까 봐 또. 아프시면 또 지금도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 더 또 빠지시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오늘같이 살림을 뒤지고 드는 날은 고마움보단 서운함이 더 커진다. 그 버리라잖아 맨날. 다 필요해서 내가 줬는데. 속상하지. 그래서 내가 냉장고 못 열게 하잖아. 냉장고 열면 야단치잖아. 걱정돼요. 걱정돼요. 맨날 싸워서 죽고 열어보고. 맨날 싸워서 죽잖아. 사위야.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지. 휙 나가는 거지. 휙 나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 화가 풀려 이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거지. 사위도 나이 들면 한풀 꺾이겠거니 싶어 그동안은 서운해도 참고 넘겨왔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더 사위 잔소리가 늘어만 가니 둘 사이 떨어져 있어야 할 일도 많아진다. 그러니 또 걱정이다.